자, 어느덧 세 번째 코너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코너도 전화는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92번 무료로 저희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 소장이 준비한 부동산 정보 어떤 것들인지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의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5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대흥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요. 오피스텔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지 건물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지금 소개드리는 이제 대흥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는 15층까지 이제 본 건축물이 이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이제 5층부까지 중간층 전세대는 이제 학원시설로서 이제 입점을 대기하고 있겠고요. 6층에서 15층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단일평형대죠. 다 투룸으로 한 4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그 인근 지역에 모델하우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활동 오셔서 내부 외부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주변의 부동산들도 임장을 하셔가지고 전월세 수요자라든지 이런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좀 굉장히 좀 호감이 가는 지역이다라는 걸 느끼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본다면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 시세는 어떤가요? 예, 지금 분양가 자체가 3억 2,500만 원인데요. 네. 요즘에 이런 부동산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에 집가 상향폭이 높고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약간 냉각이 되어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인데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은 그 역세권이라든지 8차선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상업지에서 분양이 되는데요. 3억 2,500만 원 분양가인데 시장의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자본 가지고서 이제 취득이 가능하시겠는데 향후에 어떤 대출 조건이 좀 완화가 돼서 네. 월세 수익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증 금액을 이제 한 2, 3천만 원으로 하시면 월차임 120만 원 정도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 학생 수요도 많지만 직장인 수요도 많기 때문에 반전세 수요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요. 그때 경험을 떠올려보면 네. 저희 오피스텔보다 다른 건물들이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창문을 벽만 보고 살았거든요. 예. 혹시 이쪽 입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일조권 제한이 없는 토지가 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신규 건축물이 고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일조권이라든지 통풍, 채광을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데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은 그 8차선 도로 그 신촌역 CGV 바로 길 건너 있기 때문에 도로 전면부에 건물이 지을 수가 없어서 일체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은 그 2호선 신촌역세권 5번 출구에서 직진으로 쭉 이렇게 5분 정도 거리로 오게 되면은 바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로는 신촌역세권, 우로는 이제 뭐 이대역세권, 더 아울러선 충정로와 이제 뭐 신촌까지도 네. 이제 시청까지도 가깝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또 환승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호선뿐만 아니라 뭐 경인선이라든지 공항철도 뭐 다중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입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포 홍대 라인에 걸쳐 있다는 거죠. 신촌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대 뭐 연대상권 뭐 서강대 상권, 홍대 상권, 연남동 뭐 센트럴 파크 네, 이런 이제 상권이 다섯 군데가 이제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팽창하고 있고 주거용도로 공급되는 뭐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없는 지역이라 네. 희소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 호재 이제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이 지역을 저도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런 거 뭐 있나 싶어서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낙후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까치산이었었나요? 애호계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그쪽, 그쪽이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쪽이 이제 아현역세권 부가연타운 지역인데
이 마포 일대가 옛날에는 저평가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탑클래스에 들어가죠. 마영성 자체가 굉장히 그 아파트라든지 토지 평당가 더 아울러서 공시지가 상승률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력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이 신촌역 세권과 이대역 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현 유타운, 북아현 유타운, 대흥동 재개발, 염리동 재개발,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낡고 노후화된 주거 지역들은 다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평대 매매가가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6억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1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으로 이제 탈바꿈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학군 시설이라든지 학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교육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조금 약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부동산이 신촌역 세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신촌역에서부터 이대역 세권까지는 지금 다 학원가로 변모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 토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학원 시설로서 근린 생활 시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로 부동산 공급이 가뜩이나 없는데 세권이 더욱더 팽창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재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신촌역 세권, 이대역 세권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상가 주택으로 다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변 일대에서 신혼 부부들이라든지 미혼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소형 평형대 부동산 공급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가 주택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핵심 포인트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지금 뭐 이제 부동산 투자 자체가 요즘 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소액 투자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이 부동산은 주변에서 일단 공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투룸 자체가. 그래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뭐 모바일 앱으로 미리 시장 조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주변에 원룸 공급은 꽤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아울러서 1.5룸 공급도 조금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있긴 한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동산 매매가 자체가 주변에서 공급되는 1.5룸 전세가보다 저렴합니다. 그 부분 하나가 정말 최대의 메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특별시 임대사업 하나쯤은 누구나 탐낼 만한데요. 그런 입지적인 장점과 희소가치 장점을 보유하고서 좀 편안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좀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과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예, 역세권 5분 거리 8차선 일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층짜리 건축물인데 이제 2층에서 5층까지는 학원시설로서 입점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은 6층, 15층 중에 이제 6층 중간층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투룸 구조로서 전용 면적이 꽤 넓게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만한 형태의 주거 전용 면적이 이제 공급이 되고요. 여기 아울러서 다중이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임장활동 오셔서 내 외부 컨디션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액은 3억 2,500만 원대인데요. 전세보증금이 3억 원에 지금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 2,500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나중에 대출 조건이 좀 완화가 됐을 때는 뭐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아마 임대 수익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 대출을 안 받아버리고서 뭐 보증금 1억, 2억에 맞춰서 반전세 수요로도 한번 수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오피스텔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약 1억 1,50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지 건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 효창공원역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이제 답사를 한번 오실 수가 있겠는데 이미 모든 철거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은 효창 3, 4, 5구역이 다 이제 6구역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개발의 어떤 메리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이제 임장 활동 오셔서 주변에 이제
이제 가격 조사를 한번 해보시다 보면은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뭐 앞서서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용 면적도 넓고요. 대지 지분도 넓은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가격 정보도 주시죠. 예, 분양 금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용산구 자체는 임대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투자 금액은 1억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겠고 월세는 이제 이 지역의 월세도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뭐 보증금 2, 3천만 원 하셔야 90만 원 정도 받으면 잘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차익적으로서 메리트를 보고서 투자 입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쪽이 개발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나 네, 결국은 네. 아직은 개발 전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 때에는 네. 조금은 낡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 용산구가 조금 희한한 케이스인데요. 네네. 지하철에서 멀고 좀 더 노후화가 돼 있어요. 집값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재개발 예정지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용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주거 환경이 슬럼화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수요는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효창 역세권이 6호선 단일 역세권이었는데 경의선이 이제 지하로 매립되면서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 경의선이 이제 숲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마포 연남동까지 효창공원역에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창공원 이 경의선 숲길 인근에는 또 상권이 적나라하게 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이제 유동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지역이라 효창공원 역세권도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효창공원 역세권 이제 좌로는 공덕 역세권이고 뭐 우로는 삼각지 역세권 한 장과장 더 나가면은 이제 이태원 네네. 그리고 효창공원역 다음 역세권이 용산역입니다. 그래서 뭐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전철 도시 지하철도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수도권 외곽까지 연결해주는 이제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는 이제 선개발 후정비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호재가 다양한데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좀 역세권 형성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개발 호재도 들어봐야 되겠죠. 집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발 호재고 예. 나중에 뭐 중간에 월세를 계속 받는다고 치더라도 결국 나중에 팔게 됐을 때 네네네.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용산권 일대가 이제 과거에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선행해서 네. 투자를 하신 분들은 2억 원 중반대에 이미 매수를 마쳐서 지금 이제 시세가 3억 원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차익을 봤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가 있겠는데 아직 뭐 용산 개발 뭐 전체적으로 개발 확정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삽을 뜬 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이 개발 예정지랑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이랑 그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할 만큼 위치적으로 가깝습니다. 네네. 효창공원이 다음 역세권이 용산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역세권은 이제 좌로는 원효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로는 이제 한강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신용산역과 이제 구용산 네네. 이제 역세권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신용산역세권 일대 한강로가 개발이 집중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원효로 일대 구용산역세권 일대가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개발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네.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이제 호재가 당연히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캠프킨 부지와도 오늘 소개드린 효창공원 역세권과도 도보로 한 13, 14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캠프킨 부지는 50층 높이로 8개동 네. 이제 업무 시설로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과 여의도, 청량리가 입지 규제의 최소 지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 시설이 이제 대형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단부에 이제 서울역세권이 있겠죠. 서울역세권 GTX W 역세로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고 용산역세권도 GTX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방면으로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이랑 도보권대에 있는 이 지역들이 굉장히 좋아질 지역으로 변모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개발 호재도 여러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도 뭐 교통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장점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좀 꼽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는 이제 적절한 투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뭐 우리가 흔히 뭐 MTN 방송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던 이 용산 역세권에 가까운 투자 지역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토지 평당가가 우리 과거에 강남이랑 강북권 때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토지 평당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이제 3도심 내에서도 이제 중앙 센트럴에 위치를 하고 있는 네네. 입지적인 최대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집가 상황이 많아서 이제 신축으로 공급되는 부동산은 이제 전체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9억으로만 이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청파동 일대라든지 효창동 일대도 집가 상향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 네. 향후에는 이제 공급의 희소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될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예, 주변에 항상 모델하우스는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 임장활동 오셔서 그 세입자의 눈높이로 내부 인테리어 꼼꼼하게 보셔서 네. 이런 부분 이제 내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제 투자를 이제 임하시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강구를 하시고서 투자에 임하셔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는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매매가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2억 5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은 실투자가 1억 원대 초반대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3천만 원으로 했을 경우 이제 90만 원 정도 유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월세를 가실지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시다 하시면은 전세를 안고서 투자하시는 패턴 투자를 추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법률들도 많고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전월세도 이제 실거래 의무가 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를 선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담으로 먼저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이후에 월요일 저희는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